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다. 어린 소년, 영어로 A little bo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다. 어린 소년, a little boy.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씁니다. Samuel, 3인칭이죠. is를 씁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다.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is가 아니라 was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 was a little boy.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공동묘지로 데려갔다. 그의 아버지, his father가 되겠죠? 누구누구를 어디어디로 데려가다. 어떻게 표현하죠? tak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데려갔다, 과거를 나타낼 때는 took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공동묘지로, 공동묘지, cemetery, 어디어디로? to the cemetery. cemetery, 좀 어려운 단어죠? 공동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to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로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Samuel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공동묘지로 데려갔다. 누가 뭐뭐 했다? 누가? 그의 아버지가. 무엇 했다? 데려갔다. 그의 아버지, his father가 되겠죠? 데려갔다. take. 그런데 과거를 나타내야 되겠죠? take의 과거, took가 됩니다.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그를 데려갔죠? 어디 어디로? 공동묘지로. 어디 어디로? to라고 하는 표현 쓴다 그랬죠? 공동묘지. cemetery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is father took him to the cemetery.